국민고기 닭고기가 진한 엄나무 육수 머금고 몸에 좋은 보양식으로 변신. 올겨울 건강하게 날 것 같습니다. 불맛던 매콤한 낙지볶음과 고소한 돼지보쌈의 하모니.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낙지가 확 튀어나오는 맛. 겨울철에 먹으니까 더 힘이 나고 보양식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한 보양식으로 배 채우고 으라차차 활기찬 연말 연시 맞이해볼까요? 충북 청주시 외곽에 위치한 낙지 요리 전문점. 오늘의 첫 번째 맛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 낙지보쌈 맛보고 가세요. 큼지막한 수저 안에 싱싱한 낙지만 봐도 기대되는데요. 이게 요리에 그대로 들어가나요? 이거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붉은 소금으로 살균도 하고 깨끗이 손질을 해서 써야 돼요. 맞습니다. 꼬물꼬물 산낙지에 왕소금을 듬뿍 뿌려 마치 손빨래를 하듯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불순물을 타지고 하죠. 저는 이거 한 번 헹굴 때 얼마나 헹구세요? 한 30분은 해야 돼요. 30분은 해야지 빨판에 있는 불순물이나 뻘물이나 또 어패류 같은 게 싹 제거가 돼요. 짠기가 다 빠지도록 헹궈내니 충 늘어져 있던 낙지가 탱글탱글 살아났네요. 낙지 손질이 요리의 팔. 이제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슬슬 수육 삶을 육수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육수 재료가 죄다 한약재료?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 한약재를 넣는 이유는 일단 고기의 그 비릿한 맛과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감초라든가 당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웬만큼 육수가 우러났다 싶으면 돼지고기 수육거리도 큼지막하게 잘라 투척. 낙지하고 보쌈하고 궁합이 의외로 잘 맞아요. 칼칼한 맛과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거기에 저희 묵은지하고 같이 삼합으로 드시면은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저희 가게만의 특별한 맛이 납니다. 어느새 점심시간 12시간 땡 치자마자 몰려드는 손님들로 각연히 분주한데요. 덕분에 주방 안은 정신없습니다. 일단 중화 요리에나 쓸 법한 커다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데 그런데 이거 기름 맞나요? 낙지볶음의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추기름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주인장이 직접 만든 특제 고추기름으로 낙지 초벌구이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집의 비밀병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더덕이지요. 고기의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더덕이 굉장히 잘해요. 기관지에도 좋고 그래서 낙지의 건강식에 더 보충을 시켜주기 위해서 더덕을 넣고 있습니다. 식재료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집에서는 낙지로 불쇼도 합니다. 불맛 입혀 맛이 배가 된 낙지. 매콤한 양념장도에 볶고 또 볶고. 그 사이 마침 맛게 잘 익은 수육도 먹을만 나도록 두툼하게 썰어 준비해서 묵은지 낙지볶음과 함께 접시에 올리는데요. 어머나 맛있게 매운 낙지볶음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 그리고 아삭아삭 묵은지의 조합. 제대로 식욕 자극합니다. 손님들 반응 말할 것도 없죠. 낙지와 보쌈 쌈 싸먹는 행복한 표정만 봐도 맛이 어떤지 가늠이 가는데요. 제가 원래 낙지를 잘 안 좋아하는데 이제 고기도 같이 먹고 불맛이 낙지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덕이 기관지 안 좋은 분들한테는 좋은데 지금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는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슬고슬 흑마늘 진액으로 지은 밥에 낙지 한 점 올려 얌전하게 한 입. 성격 급한 사람들은 커다란 사발에 낙지볶음 양념 넣고 쓱쓱 비벼 먹어도 좋지요. 아이고 어르신들 잘 드시네요. 일반 그냥 밥 먹는 것도 무슨 맛이 담백하고 좋으네. 원래 누웠던 소도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낙지라는 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건강에 좋은 느낌이 들어요. 연말 연시 건강식 열전. 다음은 고된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이 영양 보충하러 오는 집으로 유명하다는데요. 다들 뭘 그리 좋은 걸 먹기에 한겨울에 땀까지 줄줄 흘린대요. 죽여줍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확 피로 풀어져요. 칼국수 중에 닭 한 마리 들어간 칼국수는 처음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계절 보양식 닭 한 마리 칼국수 드시고 가세요. 사실 이 집은 칼국수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서 특별한 게 아니라 육수 자체가 훌륭합니다. 기본 육수 내는 각종 채소와 황태, 닭발은 물론이요, 황기도 듬뿍 들어가죠. 기본 재료는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집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엄나무입니다. 그럼 그렇죠. 남들보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장의 무기가 필요한 법인데요. 이 집엔 그게 엄나무랍니다. 엄나무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와 같이 넣어 끓여 드시면 기력 보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열량이 적어 다이어트 효과 또한 탁월합니다. 이제 황기와 엄나무를 콜라겐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닭발과 생강, 양파까지 넣어주면 몸에 좋은 식재료만 쏙쏙 골라 진한 육수 우러나도록 끓이고 또 끓였으면 이제 메인 식재료가 등장하죠. 미리 씻어 손질한 큼지막한 생닭을 육수에 투척해 섞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육수에 넣자마자 바로 건져내서 차가운 물로 직행! 어? 이래도 되나요? 선생님, 물이 끓지도 않는데 왜 꺼내세요? 이 정도면은 너무 끓으면, 너무 오래 끓으면 그 맛있는 맛이 빠져나오니까 일부러 애벌 삶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달기 있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보죠. 제가 이제 일찍 아침 일찍 나와서 손질하고 육수 끓이고 모든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식재료와 주인장의 손맛이 비법일까요? 요리법 또한 맑은 육수에 닭과 최소한의 야채만 넣고 끓이는 걸로 끝인데요. 15번 닭 한 마리 나왔어요. 선생님.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 드신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주방에서 할 일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손님 상에 나가서 손님들하고 같이 손님들이 직접 제조를 해서 끓여서 먹는 그 샤브샤브식으로 끓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오호라, 그랬군요. 이제야 비밀이 풀렸네요. 사장님, 굴 한 접시 추가해요. 네, 소고기사리 하나 추가요. 여기 있습니다. 소고기사리.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소고기. 추가를 많이 시키세요. 야채 좋아하는 분은 대파 주문하시고 버섯 좋아하는 분은 버섯 주문하시고 굴 좋아하는 분은 굴을 주문하셔서 드십니다. 손님의 기호와 식성에 따라 갖가지 식재료는 물론이요. 양념까지 가지각색으로 첨가해 내 입맛에 딱 맞춘 요리.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 김치를 넣는데 저같이 이제 술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얼큰한 게 좋아서 이렇게 섞어서 넣으시면은 일반 분들이 드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몸이 허하다 싶을 때 보양식으로 최고 좋은 닭 요리입니다. 필요한데. 힘들게 보통 삼계탕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감칠맛도 나고요. 여기서 먹으면 진짜 질리지도 않고 오래 먹을 수 있고 약간 게다가 톡도 좀 든든해지는 게 정말 여기는 보양식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닭 한 마리 통째로 간장 소스 찍어 뚝딱 해치우고 났으면 지금부터는 탄수화물 흡입 시간. 진한 닭국물에 칼국수 끓여 후루룩 이거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몸에도 좋고 올겨울 건강하게 날 것 같습니다. 분모시가로 성주 놀러오세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어야죠. 진한 엄나무 육수에 닭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간 칼국수도 좋고 더더욱 맛을 낸 불맛 나는 낙지보쌈도 좋습니다. 몸에 좋은 보양식 먹고 활기찬 2019년 준비해 봅시다.